만나면 좋은 친구 MBC. 도심의 오래된 가게가 공연장이 되고 일상의 공간이 축제장이 되는 시간, 경주의 가을 길목에서 황금 카니발이 열렸습니다. 황리단길에서 금리단길까지 이틀간 30팀의 아티스트가 가득 채운 시간, 황금 카니발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샤머닉 펑크라는 색다르고 강렬한 음악을 선보이는 밴드 추다의 차지스의 오프닝 공연과 함께 2024 황금 카니발이 시작됐습니다. 이틀간 펼쳐지는 음악 축제를 즐기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경주를 찾은 사람들로 시내가 북적이는데요. 비가 오락가락하는 구중 날씨도 축제를 즐기려는 사람들의 열정은 막을 수가 없네요. 기존에 하던 황금 카니발 같은 경우는 이제 뮤직 프로그램에 공연 프로그램에 집중을 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황금 카니발로 이름을 변경을 하면서 황남동뿐만 아니라 저희 금리단까지 이제 상권을 확장을 시켜서 저희가 공연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이와 더불어 맥주 페스티벌을 개최를 하면서 다양한 F&B와 일반 공연을 관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저희 축제를 행사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한 게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달라진 황금 카니발을 즐겨볼까요? 올해는 경주 중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금리단길로 무대를 확장했는데요. 미용실, 카페, 꽃집, 극장 등 작은 가게와 빈 점포가 공연장으로 변신하면서 사람들의 발길을 모았습니다. 이번 행사는 금리단길의 상인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20여 개의 점포를 작은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특색이 있고, 전국 각지의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음악축제가 금리단길에서 펼쳐지면서 인접한 황리단길과 이어져 시민들과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길 기대합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뜻을 모은 상인들 덕에 역사 깊은 상가들부터 새롭게 문을 연 카페와 식당까지 모두 공연장으로 변신. 그중 비어있던 점포에서는 브로콜리 너마저의 가을 감성 가득한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시내 상권에서 열리는 축제다 보니 메인 스테이지 이외에도 이렇게 아기자기한 공간들을 찾아다니게 되는데요. 도심 속 축제를 경험한 관객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오랜만에 경주 왔는데 너무 공연이라 이렇게 즐길 수 있어서 좋고, 황리단길만 있는 줄 알았는데 금리단길도 이번 기회에 알게 돼서 좋았습니다. 늘 사람이 없었는데 이렇게 공연을 기회로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일반 공연장이 아니었지만 뭔가 로컬의 그런 느낌을 만끽할 수 있어서 되게 은 이틀간 32팀의 뮤지션이 빈틈없이 공연을 이어가는데요. 브로콜리 너마저, 페퍼톤스, 하림, 크라잉넛 같은 국내 유명 뮤지션뿐만 아니라 일본의 인기 밴드도 참여했습니다. 황금 카니발이 글로벌한 음악 페스티벌로 발돋움을 시작했다고 봐도 되겠죠? 새로워진 부대 행사도 올해 황금 카니발의 달라진 점인데요. 음악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토크 프로그램이 생겨나 축제에 깊이를 더하고요. 축제에 빠질 수 없는 맛있는 먹거리부터 참여 뮤지션과의 콜라보 수제 맥주를 선보인 맥주 축제까지, 경주를 찾는 여행객들의 즐길거리가 훨씬 더 풍성해졌습니다.
공주랑 금리단길이 이렇게 힙한 곳인 줄 몰랐는데 와보니까 너무 좋았고요. 여기 무대랑 다 너무 좋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보러 온 건데 진짜 경주 너무 좋아서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수제 맥주랑 이런 인디 음악이랑 같이 콜라보하는 행사가 거의 없고 없는데 그런 게 같이 콜라보 할 수 있는 행사가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좋아하는 뮤지션 보러 갔다가 경주에 반한 기분이에요. 너무 좋아요. 올해 새롭게 추가된 이색 공연장 중에 이곳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1980년대부터 운영을 해오다 지금은 간판만 남은 대왕시네마. 추억 가득한 극장의 빈 점포에서도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전통음악과 다양한 장르가 뒤섞인 음악으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밴드 잠비나이. 색다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이라 더 인상 깊게 남을 것 같죠? 끝났는데 너무 재미있었고 그리고 많은 관객분들이 너무 큰 환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저희 개인적으로도 다 황리단길도 좋아하지만 이곳도 금리단길 이곳도 굉장히 저희가 애정하는 그런 공간인데요. 여기서 또 공연을 해서 더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경주에서 자주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잠비나이였고요. 다음에 또 봬요. 안녕. 밴드의 공연과 함께 황금 카니발의 밤도 깊어갑니다. 경주의 매력 넘치는 공간들을 만날 수 있는 축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뮤지션들을 경주에서 모두 만날 수 있는 축제. 앞으로도 경주의 가을을 대표하는 축제로 손색이 없겠죠? 신나게 즐기는 관객들을 보니 덩달아 행복해지는데요. 내년엔 여러분도 황금 카니발 즐기러 오실 거죠? 미칠 것 같아요! 아기자기하고 사람들끼리 이제 좀 소규모로 모여서 놀 수 있는 페스티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음향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 그 맥주들 그 콜라보레이션 한 게 너무 좋았어요. 저희 다 샀거든요. 도심이긴 한데 다른 페스티벌보다 지역사회랑 더 같이 잘 뭉쳐진 것 같아서 좋았어요. 경주 황리단길과 금리단길에서 펼쳐진 도심 속 이색 페스티벌 황금 카니발. 내년에도 풍성한 즐길거리와 멋진 공연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놓치지 말고 꼭 함께해 주세요. 그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노년 인생의 아주 제일 소중한 동반자? 아, 제 마음의 평화를 찾고요. 즐거움을 찾고 기쁨이고 아주 행복해요. 저에게는 음악이란 존재가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오케스트라를 접하고 나서 음악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 생활하는데 활력소가 된다는 거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평균 연령 71세. 남들은 조금 늦었다 말하는 나이에 음악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악에 대한 꿈과 열정으로 만들어낸 멋진 하모니 청춘 윈드 오케스트라를 만나봅니다. 이른 아침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한 이가 있습니다. 은퇴 후 양봉을 시작한 이창우 어르신. 40년 동안을 했어요, 공장을. 그래가지고 이제 왜 그만뒀냐면은 건축 방법이 틀려져가지고 제가 만든 제품이 상황을 못 이뤄요. 인력을 써야 되는데 그때 시절에는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했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길래 공장을 접고 양봉을 시작하게 됐죠.
요즘 꿀벌만큼이나 이창호 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있답니다. 취미를 넘어 인생의 동반자가 된 색소폰. 평생 교육관에서 색소폰 모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입문에 시작하기로 했죠. 그래도 제가 색소폰을 시작한다니까 아들 딸내미들이 저 악기를 사주대요. 근데 얘기들이 사주는데 나가 중도 폐지를 해보면은 그 얘들 보기가 그래서 꾸준히 했어요. 가족의 응원으로 시작했지만 처음엔 입술에 힘주는 법조차 몰랐답니다. 아 어렵죠. 어려웠어요. 도를 하면 도가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가 나온다든지 뭐 그런 영향이 엄청 어려웠어요. 지금은 잘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노래가 첫때는 더듬더듬 하다가도 조금 발전해가지고 인지도 잘 되고 한 곡씩 넘어갈 때 좀 재밌어요. 고요한 집안을 가득 감싸는 클라리넷 소리. 음악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김정화 어르신의 집입니다. 처음에는 농사일에 젖어 있으니까는 너무 무의미하고 너무 그냥 이렇게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좀 벗어나고 싶었어요. 이거를 그래서 악기를 배우기려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런 제 마음의 무거운 짐들, 그 스트레스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되고 이걸로 함으로써 제 마음이 즐겁고 항상 그 막 제가 바빠도 이거 한 저기에 그 바쁜지 몰라요. 막 하고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음악을 시작하고 어르신의 삶에 변화도 생겼습니다. 단조로웠던 일상에는 새로운 리듬이 더해졌고 내 안에 숨겨진 나를 찾을 수 있었죠. 하루 일과는 이제 저기 복지관 가기 전에는 매일 밥 먹고 일밖에 몰랐어요. 근데 이제 복지관을 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클라리넷을 배우면서 일주일에 두 번은 복지관 가서 이제 클라리넷 타고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밖으로 나가니까. 저마다의 분주한 오전 시간을 보내고 어르신들이 하나 둘 복지관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클라리넷, 테너, 트럼펫, 보. 시작해 보겠습니다. 롱톤. 하나, 둘, 셋, 넷. 사는 마을도 나이도 모두 제각각.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음악에 대한 열정입니다. 청춘인도 오케스트라는 우리 고흥 지역에 참 어르신 인구가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정말 도움되는 일들이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러면 악기를 배우면 어르신의 소근육이 발달되고 또 정신적으로는 다양한 계층과 어울리면서 박수 받을 수 있는 일이 생기겠다. 그러면 자신감도 올라가고 그렇다면 지역사회 도움도 되고 어르신 본인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전라남도에 공모 사업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이 선정돼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해볼게요. 순절신 해볼게요. 지난 2016년 처음 결성된 청춘 윈드 오케스트라. 막내 60세부터 87세 큰형님까지 모두 42명이 단원으로 8년째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대부분 초보로 입단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노래에 대해서는 아주 전무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기 와서 이제 한번 노후를 즐겁게 보내보자 한 취지에서 그 오케스트라를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늘 그런 생각은 있었죠. 좀 악기 하나 불었으면. 그리고 오케스트라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악기 하는 것보다 합주를 통해서 이렇게 화합도 되고 교제도 되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일하랴 애를 키우랴 현실에 치이다 보니 취미는 꿈도 못 꾸던 지난 날들.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난 이제야 내 꿈을 펼칠 수 있게 됐습니다. 20대 청년에서 이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 손은 조금 느려졌지만 열정만큼은 청춘이랍니다. 열심히 연습하다 보니
어느새 다가온 공연 시간. 공연을 잘 마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앞서지만요, 설렘이 더 크답니다. 많은 관객 앞에서 연주한다는 게 너무 즐겁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한 이게 연주가 관객한테 얼마나 재밌게 들릴 수 있는지 되게 궁금해요. 처음 악기를 잡았던 어르신들이 하나의 화음을 이루기까지는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음악에 대한 열정 하나로 준비해온 무대. 떨림과 설렘이 공존하지만 어르신들에게는 그 긴장감조차도 새로운 도전의 일부인데요. 그 나이를 먹었어도 젊었을 때 그 기분과 다른 기분을 갖고 저희들이 연주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관객들이 저도 저렇게 나이를 들어서 저렇게 아름다운 연주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저희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리허설을 마치고 공연 시간이 가까워지자 하나둘 모여드는 관객들. 어떤 공연을 만날 수 있을지 기대감 가득입니다. 평범한 나에서 누구보다 당당하게 빛나는 나로 변하는 청춘 윈드 오케스트라. 음악으로 자신을 표현하며 끊임없이 내 안의 나를 찾아가고 있는데요. 같은 일상 속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는 힘은 음악이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공연 너무너무 멋지고 감동스러운 공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공연하신 분들이 모두 다 연세들이 꽤 있으신 분들인데 정말 정말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하셨고 또 얼마나 많이 애쓰셨는지가 너무나도 많이 드러나서 큰 감동을 느끼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청춘의 열정이 아름다운 도전이 모여 하나의 하모니를 만드는 청춘 윈드 오케스트라. 음악은 그들의 인생을 다시 피어나게 합니다. 대부분 나이가 66세에서부터 86세까지 계시는데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레미파부터 배워가지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아마 충분히 아마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남에서는 우리가 처음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좀 저희를 바라봐 주시고 더 성장해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넌 언제 봐도 예뻐 오늘 아침 힘이 닿는 데까지 그리고 능력이 떨어져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까지 80 넘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 정정해지고 젊어지니까 나이가 허락하는 데까지 계속 할 사람입니다. 너무 좋아요. 하루하루 시간은 지나가는데 나는 왜 이리 네가 좋아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왜 이러시, 무슨 고민 있어요? 아, 감독님, 유해적 매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예요? 아, 있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물건들은 다 유행한다, 뭐 그 뜻이죠. 아, 그러면 좋은 거죠. 아, 뭐 좋긴 한데 다 갖고 있으니까 특별하지가 않잖아요. 유니크하지가 않다고. 나만의 뭔가 특별한 물건을 좀 만들 수 없어요? 남들과는 다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특별함을 간직하고 싶다면 여기를 주목하세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하나뿐인 나만의 something special한 그 무언가가 여기 있다고요.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리포터 유혜정입니다. 바람이 솔솔 부는 기분 좋은 요즘입니다. 기분도 업 시키고 만족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거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가보실까요? 특별함에 끌리는 건 본능이잖아요. 본능적으로 몸이 이끄는 대로 찾아온 이곳. 어떤 특별함이 숨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 여기 뭐가 알록달록 뭐가 많은데 뭐 하는 곳이에요? 집에 안 쓰는 물건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 물건을 좀 새롭게 변화시켜서 만들어내는 공간입니다. 너무 좋다. 새롭게 바꿀 수 있어요? 네. 무에서 유? 아니죠. 유에서 새로운 유가 만들어지는 공간. 버려지기 직전 소주병이 어떻게 환골탈태할지 지켜보시죠. 어머, 너무 예쁘다. 이게 냅킨이에요? 예, 이게 냅킨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냅킨하고 전혀 다르네요. 네. 어머, 너무 예쁘다. 네, 이 중에서 네. 오늘 이제 이 소주병 리폼할 때 그 붙이실 냅킨을 골라주시면 돼요. 먼저. 그럼 저는 네. 가을을 참 좋아해요. 가을 하면 좀 알록달록 색감이 있으면 네네. 예쁘잖아요. 네. 네, 한번 골라보실게요. 골라볼까요? 네. 너무 예뻐서 뭘 골라야 될지 진짜 모르겠어. 저 이거요. 아, 네. 이게 약간 노란색, 빨간색이 단풍과 은행나무를 연상시키기도 해요, 꽃이. 네, 그러네요. 네. 요걸로 해볼게요, 가을 네, 느낌 나게. 알겠습니다. 냅킨을 바로 붙이지 않고 흰 물감을 발라줍니다. 이때 표면을 꼼꼼하게 발라야 냅킨을 붙일 때 들뜸 없이 깔끔하게 붙일 수 있다네요. 그리고 드라이기로 잘 말려줍니다. 선생님 저 잘 발랐죠? 네, 꼼꼼하게 잘 칠하셨어요. 이번에는 여기에 이제 냅킨을 붙여서 조금 더 네. 이제 변화를 줄 건데요. 이제 냅킨을 이렇게 병 사이즈의 크기 이렇게 대보셔서 이 전체 그림을 다 오리셔서 쓰셔도 되고 네. 나는 뭐 여기 두 개는 안 쓰고 여기만 쓰고 싶어 하면 여기서 이렇게 오리실 때 여기서 그 잘라내시면 돼요. 제가 구상을 좀 해야겠네요. 네. 냅킨을 있는 그대로 붙여도 좋지만 위치를 새롭게 배치하는 것도 꽤 재밌는 작업이네요. 나만의 개성을 입히는 거죠. 이 냅킨을 붙일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게 냅킨은 한 겹이 아니고 이제 세 겹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림이 있는 요 냅킨 뒤에 그림이 없는 종이 얇은 두 장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있는 종이 하나만 이렇게 분리해내는 작업을 해주셔야지 돼요.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살살살살살 분리를. 네, 분리. 우와! 굉장히 얇아지네요. 그쵸. 예, 그림 있는 얇은 종이 하나만 이렇게. 딱 떼서 이제. 병에다 이제 붙여주실 거예요. 거구나. 다음은 접착제를 바르는데요. 이때 접착제가 안 발린 곳이 없게 꼼꼼하게 바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냅킨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붙여주는데요. 그 위에 마감제까지 발라준 뒤 말려주면 진짜 끝입니다. 오, 너무 예쁘다. 짜자잔! 소주병이었던 과거가 믿겨지시나요? 근사한 냅킨 덕분에 전혀 다른 병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버리지 마세요. 냅킨 아트에 양보하세요. 세상에, 저는 이게 그냥 버릴 뻔한 물건이었잖아요. 근데 이 냅킨 아트로 새롭게 변한 새 물건이 되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앞으로 예쁘게 잘 쓰겠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특별함, 이곳에서도 만날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제가요, 특별한 걸 만들 수 있다는 마음에 좀 설레서 왔어요. 근데, 도무지 모르겠어요. 힌트 좀 주세요. 저희는 전통공예 일단 공방이고요. 혹시 여기 들어오면서 보셨을까요, 저거? 네, 너무 친숙하잖아요. 네, 이거. 할머니 집에 있는 자개농 아실까요? 맞아요. 저 자개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이게 관련 있어요? 네, 저희는 오늘 자개를 이용해서 소품을 만들 거예요. 자개는 모두에게 사랑받는 인테리어계의 클래식이잖아요. 세대불문하고 사랑받는 자개로 어떤 걸 만들 수 있을지 정말 기대되네요. 다 뭐든 만들면 예쁘겠다 싶은데 저는 오늘 그럼 어떤 걸 만들면 좋아요? 저희는 오늘 여자들의 필수품인 손거울을 만들 예정이에요. 손거울 완전 필요하죠. 오, 그걸 자개로 만들면 좀 특별하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먼저 초보자가 오시면 네. 도안을 꾸미기가 어려우시니까 다른 분들, 수강생분들이 하셨던 도안을 조금 구경해보시고 좋아요. 원하는 스타일로 해주시면 돼요. 예쁜 것만 쏙쏙 골라서 새롭게 구성하는 것도 좋겠는데요? 이것도 너무 예뻐요. 거북이. 아까 거북이랑 꽃이 좀 마음에 들어서 이거에다가 그 꽃 이렇게 좀 활용해보고 싶은데요. 섬세함이 필요한 순간 거북이와 꽃자개를 짚어서 위치를 잡아봅니다. 오, 혜정 씨 위쪽 감각이 느껴지는데요. 기대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조합을 다 넣었거든요. 저희 이제 도안이 완성됐으니까 네.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아, 떨린다. 이제 자개를 옮겨주는 작업을 할 건데요. 네네. 먼저 접착제를 붙일 거예요. 손톱 아시죠? 그 UV 네, 젤리라는 거요? 맞아요. 그걸로 저희도 부착을 할 거고요. 바르실 때의 팁은 안쪽에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붓질을 해주시면 여기가 깔끔하게 마감이 돼요.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붓질을 하면서 저희 전체를 다 발라줄 거예요. 이제 접착제를 바르고 그 위에 자개를 붙이는 작업입니다. 한번 실수하면 돌이킬 수 없다고요. 혜정 씨, 숨까지 참아가며 집중 또 집중합니다. 딱 좋아. 너무 잘 물었다. 오케이. 진짜 물었다 얘가. 저희 이제 가루자개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건데요. 네. 가루자개는 사용하실 걸 골라서 요 위에 이렇게 덜어주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사용할 자개 네 가지 고르셨으니까 이렇게 덜고. 색감이 너무 예뻐요. 네. 색색의 가루자개로는 하늘의 별, 강의 물결, 나무 등 다양함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대신 짧지 않은 시간 인내하며 집중하는 만큼 예쁜 무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와, 너무 예뻐요. 힐링되고요. 또 이게 꽤 집중을 해야 되는 작업이니까 잡생각은 완전 사라졌어요. 오, 진짜 예쁘다. 저 잘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오, 예쁘다. 오, 잠깐 선생님. 그 귀걸이도 혹시 자개예요? 네, 제가 직접 만드는 제품인데요. 자개로는 이제 뭐 귀걸이, 목걸이, 아니면 뭐 그립톡, 키링, 그러고 뭐 집게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자개로 할 수 있는 이 공예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꾸미는 장신구들도. 네, 장신구로도 많이 사용하고 이제 실생활에 그래도 실용성이 있어야 돼서 그러니까요. 요새는 거울이 가장 인기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코팅을 해주는데요. UV 기계 안에서 영롱하게 굳혀줍니다. 짜자잔! 거북이와 꽃, 그리고 네잎클로버까지 자개 빛깔이 아름다운 손거울이 탄생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소품, 자개 손거울, 곱다 구워. 짠! 여러분 완성됐습니다. 정말 잘했죠. 이게 자개가 종류가 다양해서 빛깔에서도 이 다름이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마음에 들고요. 이 손거울 저의 최애 아이템으로 선정하겠습니다. 특별해서 더 값졌던 시간,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공예품을 만드는 취미 어떤가요? 여러분의 삶에 소소하지만 특별한 변화를 주는 취미 꼭 체험해보세요. 일상에 설렘이 돼줄 거예요. 녹는 안동의 맛 등장. 안동에 오면 이걸 맛보지 않고는 안동에 왔다고 하지 마십시오. 바로 안동 한우는 꼭 먹어보고 가야 한다는 거. 그래서 저 홍선미도 먹어보러 왔습니다. 가시죠. 그 주인공은 바로 김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멀리서부터 네. 한우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잘 찾아온 거 맞나요? 아주 잘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안동에 오면은 한우를 꼭 먹고 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예요? 공기 좋고 물도 좋고 뭐 산들도 좋기 때문에 이제 뭐 한우를 꼭 드셔야 돼요. 한우를 직접 이제 안동에서 키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우를 드신다면 최고급 등품의 한우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먹어보면 알겠죠, 그쵸? 네, 으뜸 중에 으뜸이라는 안동 한우 맛보고 가야겠죠? 네, 맞습니다. 야, 저 냉정하게 평가할 겁니다. 네. 안동의 명물 안동 한우. 산 좋고 물 좋은 안동에서 자라 건강한 안동 한우가 사르르 녹는 맛의 주인공. 프라이빗한 룸에서 안동 한우의 진수를 맛본다. 차례로 들어오는 밑반찬에 주인공 한우까지 들어오면 오! 한우다! 반갑다! 안동 한우야! 한우라고 다 똑같은 한우가 아닙니다. 그쵸? 네. 안동 한우는 뭐가 그렇게 다른가요? 등갈비 8번, 9번만 이제 사장님께서 특별히 이제 그 부위만 쓰시는데 이 8번, 9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한우 등급 중에 최상위 등급인 이제 마블링이 제일 짙게 들어있는 8번, 9번만 이제 고집하셔서 그렇게 네. 쓰고 있으십니다. 블링블링 마
마블링 보이시나요? 육즙이 뚝뚝 떨어집니다. 네, 육즙이 살아있죠. 진짜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먹어볼게요. 귀하디 귀한 투뿔 한우, 마블링이 가장 좋다는 9번과 8번으로 특별히 엄선했습니다. 선미 씨, 맛이 어때요? 씹으면 씹을수록 고기들이 너무 사라져서 아쉬워요. 그리고 육즙 팡팡, 입 안에 육즙이 가득해. 눈처럼 사르르 녹아내리는 안동갈비의 매력. 마늘향이 나요, 마늘향이. 팡팡 터지는 육즙과 함께 강하지 않게 스며드는 마늘의 향, 안동 마늘갈비. 한우가 마늘을 품었다. 씹으면 씹을수록 육즙에 마늘향이 빵빵 터집니다. 와, 매력있네요. 혹시 사장님이 좋으신다고 일부러 개발하시거나 뭐 그런 건 아니죠? 아, 예, 그런 거. 너무 맛있어. 안동 한우 갈비 먹을 때 이거 안 먹어주면 섭하죠? 매콤한 찜갈비는 서비스. 한우의 신선함을 입속까지 특급 배송. 고소한 육회까지 먹어주면 안동 한우 게임 끝. 이제 안동을 와본 사람들, 아니 안동에 와서 안동 한우를 안 먹어본 사람은요, 안동을 왔다고 하지 마소. 하늘은 높고 입맛은 당기는 계절, 그야말로 천고마비의 계절. 핫하다 핫해, 신상 핫플로 떠오른 안동의 맛, 그곳은 바로 월영교. 사랑하는 남녀가 월영교를 걸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 홍선미는요, 오늘 어떤 맛과 사랑에 빠질까요? 아우, 설레라. 월영교 앞자리한 귀염 뽀짝 카페. 너무 예쁘네. 눈으로 한 번, 입으로 한 번 먹는 아기자기한 디저트 중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바로 달달한 냄새, 더 기분 좋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예뻐요? 저희 카페 가요, 제가요. 예, 둘 다요. 월영교를 생각하면 예쁜 달빛을 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달빛을 담은 샌드가 있습니다. 달달함과 부드러움과 달콤함과 이 모든 걸 다 넣어서 한번 완벽한 디저트 세트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평범한 음료라면 안동을 대표하는 맛이라고 할 순 없겠죠. 달달한 달 모양 디저트가 더해져 오늘의 귀여움 충전 완료. 단짠 단짠에 마침표를 찍어줄 오늘의 디저트 너무 맛있겠습니다. 일단 소개 좀 해주세요. 말차 라떼 위에 녹차 아이스크림이 올라가고, 그리고 저희의 시그니처인 달 모양 버터쿠키가 올라가 있고요. 아, 빵 종류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말씀하신 달 모양이 그려진 샌드고요, 그렇죠? 네네. 카스테라 롤빵 전보 크랙 달 소금빵입니다. 이 토끼가 달에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부터. 맛있다. 가장 베이직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일반 버터 쿠키이지만 많이 달지 않게 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네. 커피를 살짝 부어서. 와우! 월영교에서 느끼는 이 조명, 이 온도, 이 습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겠죠? 와, 이거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맛이에요. 아, 정말요? 예. 이쯤에서 저는 솔직히 네, 진짜 솔직히 말해서 요 샌드 먹어보고 싶었어요. 아, 우리 요즘 요 샌드 유행 했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달 모양이 있는 요 샌드 한번 먹어볼까요? 그건 바로 헤이즐넛입니다. 씹으실 때는 바삭바삭한 헤이즐넛을 즐기실 수 있고, 부드러운 크림 안에도 헤이즐넛 향이 나도록 저희가 만들고 있어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쓴맛이 입에 좋다고요? 우리 쌀 100%로 만든 달 모양 샌드는 맛도 좋습니다. 아낌없는 헤이즐넛 공세로 고소하다 못해 고소한 달 모양 샌드. 월령교의 느낌이 담겨있는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았어요. 네, 느낌 있었어요. 모양이 이뻐갖고 좀 아깝긴 한데 그래도 커피랑 그게 쿠키랑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사르르 녹는 샌드 한 입과 잔잔한 물결 구경하는 바로 이 맛! 안동의 맛이란 진정한 행복의 맛 아닐까요? 어떡하지? 나 여기서 달이랑 토끼랑 좀 놀다가 먹다가 가야겠어요. 나 찾지 마요. 안동스러운 맛의 향연, 때론 달콤 짭짤하게, 때론 사르르 녹아버리게, 찜닭, 단고등어, 한우에 달빛을 담은 디저트까지, 전국 각지 쩝쩝박사 여러분, 안동의 맛 제대로 즐기러 오세요. 가고 싶어서 동생들 얻고 문학과 쳤다가 다시 돌아오고 누가 친구들이 보면은 숨고 한글을 배우니까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마음 놓고 공부해서 이제 그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어가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부안군 발해정춘학교 지혜반 54년생 이두리입니다. 그만 불러. 아이고 날씨가 추워졌어요. 그 더운 날씨가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르겠어. 22살에 시집 와서부터 가난히 갖고 일을 해야 먹고 살았어. 밭에 가서 싹 받고 이러고 아들 하나에 딸 둘인데 애들 다 농사 지어서 다 갈치고 우리 아저씨 25년 무사고 개인택시 하도 안 쉬었어. 명절날도 안 쉬고 애들을 갈치려고 징하게 안 쉬었어. 할 만한 게 위안 말기 6개월밖에 못 산대. 이미 때는 늦었었고 돌아가셨어. 18년도 9월달에 강공소 같은 데 가면 왜 그것만 쓰라고 하면 벌벌 떨리는지 몰라. 남편이 다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어이 자네 새끼들 다 가르치면 공부여. 그런데 그 공부를 못 했었냐. 남편 살았을 때까지 못 오고 돌아가신 게 딸이 하도 권유를 해서 발해 청춘학교 한계로 거 가서 공부하라고. 여기는 배추, 김장 배추 심고, 여기는 무시 심고, 봐봐, 이렇게. 마늘, 배추, 나 잘 쓰죠? 글을 배운 게, 보기만 하면 다 아는 게 얼마나 좋아. 좋죠. 나는 행복해요. 행복해. 나 혼자 좋아서 신이 나. 지금 챙기고 학교 가요. 발해청춘학교. 월수금 공부로 다녀요. 이쁘게 와야죠. 갑시다. 학교를 갑시다. 어머니가 지병으로 누워 계셨어요. 그러다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그게 내가 어차피 동생들을 봐야 하기 때문에 학교 갈 생각을 못했어요. 발해청춘학교 한번 간다고 갔는데 그게 웬 행자인지 몰라요. 지금 살면서 행복하고 즐거워요. 근데 자꾸 딸을 부르기가 미안해요. 그게 내가 자전거로 많이 타고 다니고. 무료 주차장 읽은 게 좋네. 안녕하세요. 단문도 한 권 주세요. 연필 두 자리만. 두 자리? 네. 내가 열심히 하니까 식구들도 응원해주고 며느리는 더 좋아하고 지금도 열심히 하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네, 또 올게요. 예. 그리고 우리 휴식으로 왔다. 우리 2019년 3월 달부터 다녀가지고 3년 동안 다녀서 졸업장 받고 또 지금까지 계속 3년 동안 또 다니고 있어요. 연세들이 70살에서 80살
그렇게 계시고 내가 지금은 반장하고 있어요. 자, 출석을 부르겠습니다. 강봉자 학생. 예. 네. 이도래 학생. 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어릴 때 꾸었던 그 꿈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써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딱 무슨 생각이 나면 쓰거든요. 시를 꾸준히 써서 상도 받고 그러고 싶습니다. 제 이름 이두래부터 가르쳐 주시고 한글을 배워서 그렇게 해서 내가 고맙다고 편지 썼죠. 아들한테,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어릴 적에 나의 꿈을 친구들 앞에서 얘기하고 싶은 친구 한번 발표해볼까요? 네, 제가 할게요. 아까 이두래 학생. 예. 예. 이두래 학생. 자. 만약 걱정 없이 공부를 했다면 하얀 가운을 입은 간호사가 되어 어머니처럼 아프신 환자를 돌보는 나이팅 게일이 되어 있을 거야. 학업에 있어서 매우 열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학습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중학과정을 공부하고 싶은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동생들 때문에 산업전선으로 또 뛰어들어가고 서울로 또 갔는데 처음에 가더니 엄마를 못 잊어서 맨날 울고 아 편지를 쓸래야 편지를 쓸 줄 알아야 편지를 주소를 알아야 쓰지 많이 울었네 어린 나이에. 지금은 내가 나가서 당당히 할 수 있으니까 내 인생 꽃이 활짝 폈어요. 행복하고. 어디 다니려면 간판 같은 걸 몰라가지고 탓하려면 뭐 어디 가는 걸 몰라가지고 어느 부모한테도 편지도 못 쓰고요. 가는 시간도 잘 몰랐고요. 돈 같은 거 찾을 수가 있어서 제일 좋고 우리 집 주소도 어디 가서 쓸 수도 있고 택배 같은 거 붙일 때 그런 게 글을 안다는 자체로도 좋아요. 한글은 공기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글부터 배우고 어디 가든지 풀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항상 숨 쉴 수 있게 자유롭게 숨 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기같이 생각합니다. 여보 나왔어. 승희 아빠 여기가 우리 남편. 당신한테 편지 써갖고 왔네. 편지 읽어주려고.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글도 잘 읽는다고 말해주려고. 사랑하는 당신께 하늘나라에서 잘하라고 응원하시죠. 여보 한글도 잘 쓰고 잘 읽을 수 있어요. 제일 먼저 당신께 말하고 싶었어요. 고맙고 사랑합니다. 최석진 아내 이두래 울림. 열심히 할게. 지켜봐줘. 맛있게 먹게 엄마. 그래 우리 맛있게 먹고 가자. 안 갈라고는 안 갈라건디 가자고 가자고 해갖고 내가 남편을 모시고 갔죠. 갔는데 진짜 아구찜이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게 잘 먹고 우리 남편은 우리 자녀들이 오기만 하면 아구찜 먹으러 가자고 그래갖고 같이 와서 먹고 처음에 할 때부터 댕겼은 게 한 30년 됐어요. 엄마 한글 배우니까 편지도 쓰고 책도 읽고 신문도 읽고 내가 항상 너한테 고맙다고요. 내 딸 덕에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이런 행복을 느끼고 산다 하고.
평생 동안 자식들한테 헌신을 하셔서 하셔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었던 공부를 못하시고 여태 계시다가 공부를 해가지고 너무 행복해 하시니까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나의 서울포로에 대한 그리움, 아구찜만 보면 남편이 생각나서 이게 그리움이 항상 보고 싶고 맛있는 아구찜 나 혼자 먹어서 미안하고.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다. 오늘은 더 맛있네. 엄마 항상 건강하고 사랑합니다. 나도 우리 딸 사랑해. 행복합시다. 우리 열심히 살자. 네. 지금 늦은 나이를 따고 말고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열심히 하면 되니까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해보려고 그래요. 부모님이 잘 낳으셨기 때문에요. 아들이 너무 좋아요. 아버지! 엄마 보고 싶어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기 때문에